네, 이번 시간은 동교된 소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동교대를 소설의 장르로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근대 소설에 효시라는 말도 붙어 있는 게 동교대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노벨라라고 하는 소설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설로 생각했던 것은 당시 당연한 일이겠지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해당하는 것이 소설이었고, 그는 돈키호테와는 별도의 또 다른 작품, 모범 소설이라는 이야기들의 묶음, 이것을 데카메론 유의 소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카메론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꽁트들의 어떤 집합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소설 노벨라로 규정한다면. 역시 세르반테스가 쓴 12편의 꽁트들이 모음집이 역시 소설이 될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좋아하는 세르반테스 입장에서는 데카메론보다 새로운 형식의 소설을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꽁트의 꾸엔토의 스페인 말로는 꾸엔토의 이야기들을 만들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범이라고 하는 에헴플라르라고 하는 그 말을 소설이라는 말에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키호테는 소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문학의 장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문학의 장르에서 우리가 초기에 모든 문학의 초기 형식은 서사시, 서사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에피카, 스페인어로 에피카라 하는데, 이것들의 형식은 어쩌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형식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긴 이야기지만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 시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문학의 특징이 시의 형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 형식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은 거의 히스토리아, 역사, 히스토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메시스라는 단어, 그 그러니까는 역사를 쓴다, 또는 사실, 진실을 말한다라고 한 것에 천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문학의 첫 번째 출발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픽션의 개념이 아니고 역사성,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것에 근거를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방, 진정한 모방이냐, 완전한 모방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적 미메시스 해석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미메시스 해석을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서사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영웅이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영웅들의 무용담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리스, 로마 뭐그 이후 서구 사회의 서사 문학으로서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는데요. 뭐 니벨룽겐의 이야기라든가 그 롤랑의 이야기들도 그리고 아드왕의 이야기들도 다 이러한 것에서 뿌리를 같이 두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를 벗어나면서 르네상스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기존에 라틴어로 쓰던 그리고 기존의 틀로 쓰던 문학의 형식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로만스의 출현이죠. 각국 언어로 썼죠. 그리고 이야기들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작품의 주요 줄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로망스 하면은 사랑 이야기라고 이제 대신 얘기할 정도로 주로 이야기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물론 주로 이들은 아직도 시 형식이라고 하는 운문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또 문화 형식에서 탈피했고 또 중세적인 사고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로망스라고 하는 로만세라고 하는 문화 형식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보카초의 데카메론이 말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이 나온 거지. 이것은 이거야말로 전적으로 운문의 이 틀을 깨고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그 이야기들이 역사성, 즉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환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간의 거짓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허구. 여기서 픽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상대방을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집어넣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미미시스의 개념에서 탈피하고 벗어나고 자유로워진 그러한 문학 장르가 새로 탄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사고의 변화, 이것도 큰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장르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키호테는 우리는 지금 현재 소설 또는 장편 소설이라고 이제 그 장르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럼 돈키호테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말하는 로만스의 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문학에서의 서사 문학에서 첫째는 주인공이 이제 영웅이나 그 영웅담이 아닌 일반인이 이제 그 주인공이 돼버렸고 또 여기서는 시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그 작품이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환상이라든가 상상 그리고 거짓이라든가 아니면 허구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된 것이죠. 즉 돈키호테는 라는 작품은 처음에 말하는 그 데카메론식의 소설은 아니었고 이제 새로운 형태 거기서 벗어난 긴 이야기이면서 그다음에 픽션적 요소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사실과 진실 즉 히스토리에서 벗어난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개념에서 돈키호테는 데카메론과도 거리를 두는 그리고 기존 그 서사문학과도 거리를 두는 그리고 시 형식과도 거리를 두는 새로운 형태의 그 소설이 나온 것이다. 긴 소설이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것, 기존에 없었던 소설이 돈키호테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세르반테스는 스스로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지금 우리가 문학을 논할 때, 문학의 장르를 논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엔 돈키호테는 소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